오히려 고맙지. 니 덕에 연쇄살인범을 잡았는데. 근데 김희우, 너 진범이 어떻게 강덕구라고 의심한 거야? 그땐 아직 강덕구 피의자의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어, 나도 우리 쪽 수사하다가 얻어걸린 거야. 양평에 시신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어, 장일현 하는 짓이 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단순한 의심으로 시작했던 건데 운이 좋았던 거지. 그래? 난 또 네가 작두라도 탔나 했네. 뛰어난 검사의 촉이겠지. 에이, 촉하면 선배님이죠. 크, 역시 김혜영이가 아부드 클라스가 다르다니까. 나 먼저 가볼게. 나머지 피의자 신원도 확인해야 돼서. 갈게요, 선배. 그래, 수고해. 다음에 봐요. 자, 그럼 나도 갈게. 아니, 가시게요? 왜요? 커피라도 한잔 해야죠. 무슨 소리, 지금 한가하게 커피나 마실 때냐? 미래전자 사건 마무리해야지. 어, 그럼 그 사건 다시 선배한테 넘어온 거예요? 아직. 하지만 넘어오지 않겠어. 여대생 살인 사건으로 미래전자 사건 덮으려는 김석훈 검사장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어. 그럼 이제 다시 미래전자 사건이 주목받을 텐데 담당 검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원위치 시키겠지. 사람들 입에서 말 나오는 거 참 싫어하는 분이잖아. 그러겠죠. 근데 우리 김희우 다음 행동은 뭐야? 내 생각에 더 큰 이벤트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쯤에서 끝내는 건 김희우 스타일이 아니지. 안 그래? 그렇죠. 예고편에서 다 보여주면 재미없잖아요. 그럼 기대할게. 간다. 네. 프라이데이.